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노션 활용법에서는 앞에서 배웠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형식의 그런 속성 정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잘 따라오셨다면은 저와 같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을 것이고, 이제 그 페이지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컬럼 정보들을 더할 때 여기 있는 요 플러스 정보를 예, 클릭을 해주시면은 더해진다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들이 속성 유형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텍스트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제가 형식으로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하다가 더 추가하고 싶다면은 아래 있는 요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데이터를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4번이라고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입력하고 이제 페이지 형식과 그 다음에 각각의 생성한 이 속성들을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배울 이 속성 정보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제 이 쪽에 선택한 선택과 다중 선택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선택과 다중 선택 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런 태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태그 형식으로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게 쇼핑몰 제작 프로젝트 여러분들 회사에서 만든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구분, 태그, 하나의 태그만 여러분들이 집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쇼핑몰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나는 뭐 여기다가 태그를 적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쇼핑몰이라고 태그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제 프로젝트들이 있으면은 쇼핑몰 말고 이제 다른 뭐 여기서 게임 홈페이지 제작, 게임 홈페이지 제작 프로젝트, 홈페이지 제작 프로젝트라고 만약 다른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진행을 하셨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누가 참여하고 이렇게 설정을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게임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두 개를 입력을 하려고 하면은 입력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여기에서 막 게임을 더 추가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선택을 한다고 해서 두 개가 선택을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만 선택이 돼요. 하나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작성했던 것들은 여기에 이제 표기가 됩니다. 표기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만드시면 이렇게 되고요. 이 만든 것에 대한 색깔도 우선은 이렇게 랜덤 값으로 설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 색깔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예,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노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색깔들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정해진 색깔만 여러분들이 글씨 색깔이나 바탕색 이런 것들을 다 정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너무나 많은 색깔들을 선택하게 하면은 오히려 좀 이러한 노션의 장점들을 뭐 훼손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요. 그래서 딱 심플하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만 선택하게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중 선택으로 하는 것은 역시나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 다중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 선택으로 속성을 바꾼다고 하더라도요. 기존에 만들었던 태그 형태의 단어들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쇼핑몰 제작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하나를 더 추가를 하시면 이제부터는 추가가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다중 선택 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죠. 뭐두 개, 세개 이렇게 추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중에 필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만 선택을 해가지고 좀 복잡함을 뭐 이렇게 덜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태그 같은 경우에는 어느 때 사용을 하냐? 여러분들이 만약 블로그나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태그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태그를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그 태그하고 관련된 글만 보겠다라고 해서 그 태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필터라고 하는 거나 이제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고 싶을 때, 이 필터, 이 태그라고 하는 이 속성은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겠죠. 그래서 이 필터 기능 같은 걸 나중에 좀 배우시게 되겠지만은, 이 필터들을 추가를 해서 내가 이 열에 있는, 이거 바꿀게요. 속성 이름을 태그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태그.
그래서 열 바꾸고 나중에 이제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이 태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것들만 이 데이터베이스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번 속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선택과 다중 선택에 대해서 그 차이점,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배웠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배웠듯이 여기에서만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여기에 있는 상세한 정보 페이지로 열고 난 뒤에 이쪽에서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중 선택을 태그 형식으로 만들고 또 이제 이것들을 이제 유니크한 그러한 속성들을 적용하고 싶으면은 다른 또요 선택 하나 할수 있는 이러한 속성 값으로 또 선택을 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검색에 하나의 값들만 가져오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지정하셔도 예,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은 예,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뭐 테스트하다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 필요한 것들은 요게 삭제를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실습을 해 보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실 겁니다.